23자고요. 21. 28. 20자예요. 28자입니다. 이현 씨 두 분만 할게요. 아, 화장 게임에 오신다는 수빈 씨가 좋습니다. 일단 아무 말도 안 한 연준이 형이 여기 카운트를 넣어줄게. 나 외롭다. 한 명만 넣어주라. 그럼 태현이랑 봉규랑 같이 카운트 들어.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요? 세 개만 더 찾겠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다 쓸어 담아. 다섯 개. 몇 개 교환할 수 있어요? 네, 하나. 맵. 소머지. 하인. 전에 간식을 먹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건 근데 왜 주는 거예요? 출출하실까 봐 튀었으니까. 와, 역시. 우와, 야, 먹지 마봐. 야, 잠시만. 진짜예요,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원하는 유치케 있고 이상한 나라 있고. 안 되겠다, 이거 먹을래. 오, 아야, 봉봉. 나 이거 좋아하는데. 야, 이거 다 외워봐, 얘들아, 이거. 뭐 있었지? 야, 여기에 민트 초코 있었고. 제가 이런 거에 넘어갈 것 같습니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얘들아, 뉴치케도 맛있어. 아, 그래요? 아야, 아니야, 이상해. 어, 뭔, 아, 아니겠지. 아, 에이, 저는 믿어요. 그냥 설마. 내가, 내가 항상 이러고 맞췄었거든. 다들 의심병 걸렸어. 진짜죠? 웃는 게 왜 웃냐면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저도 못 먹네 이거예요. 뭐 잘 먹겠습니다. 일단 믿는다. 딱 입에 대는 순간 갑자기 뭐 게임 시작하는 거야. 그건 무슨 맛이냐? 이상한 나라 선수. 맛있어? 나 이거 먹어볼래? 나 이거 뭔 맛인지 무슨 맛? 아니 보이시냐? 갑자기 출출하실까 봐 아이스크림 준비했습니다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 왜요? 얼마나 착하세요. 그렇긴 해요. 아이템들 많이 얻으신 걸로 이제 1라운드 아이템전 시작할 건데요. 네. 자, 이제 2라운드는 아이템전으로 제한 시간 똑같이 1라운드와 동일하게 30분 동안 서점에 책 속에 숨겨진 책갈피를 찾아오시면 돼요. 네. 저희가 책갈피를 또 숨겨놨어요. 와, 언제 숨겼어요? 아이스크림 드시는 동안이요? 와! 아! 아, 화난다! 와, 와, 진짜 화난다! 와! 또 숨었어! 와! 와! 아, 진짜 다음에 안 먹어요. 진짜 절대로 안 먹어요. 시선을 뺏는 거구나. 와, 미스 디렉션이었어. 최고다.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나?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2라운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외치면서 2라운드로 넘어가볼게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두두! 준비, 시작! 나와! 저 저희가 지금 뭘 찾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책이 네. 제목일 거예요. 이 책들을 찾으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섯 개의 책을 찾으면은 거기에 있는 단서들로 단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이 책을 찾아야겠네. 어, 뭐지? 내가 아까 하나 공간하는데 어디 갔지? 그 네 아까 쳐다보고 있던 거? 네. 나 뽑았지. 아!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왜 트루 스티커가 이제 보이냐? 어? 뭐야? 나이스. 제이가 두 개네.
여기 사면 되나요? 넴! 하나 뜯어가지고 아, 외치면 돼요? 이 방에서 외치고 왔어요? 잠깐만요. 근데 제가 룰을 아직 잘 이해 못했던 건데 여기 다섯 개의 책을 찾으면 하나당 하나의 알파벳이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걸로 단어를 유추하고 그 단어의 철자 하나하나를 다 찾아갖고 가져와라. 아니, 책갈피도 잘 찾아야 되네. 책갈피 어떻게 생겼어? 아, 못 찾았어, 하나도? 응, 이렇게 생겼어. 저거에 뭔가 더 찾기 어렵게 생겼다. 이게 더 찾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숨어있던 그, 어? 숨어있던 그 눈앞에 이게 뭐지? 숨어있던 큰 책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게 뭔 소리예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이게 뭔 소리지? 새로운 숨어있던 그... 감독님! 그거 알아요? 여기도 있어요. 매는이야, 매는. 여기까지 안 오셨나? 오셨다. 오케이, 나이스. 뭐야? 뭐야? 비에프 EBZFB 까꿍. 뭐하냐? 자라. 어, 뭐야? 시작. 야, 수연아, 이게 네?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 책에 그 단어의 단서가 있대요. 단어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아까 그 위치를 갔거든? 네. 이거 봐봐. 봐봐. 숨어있던 큰 책이 눈앞에 나타났대. 숨어있는 책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래. 근데 여기서 뭘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 숨어있던 큰 책이? 큰 책이 눈앞에 나타났대. 나 큰 책들은 다 봤거든? 뭐, 이런 거 같거든? 이런 거? 큰 책인데 큰 책이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아이고야, 새로운 재건축. 야, 그 안에 있는 건가? 서치! 아. 이 책에 관해서 서치하면 되죠. 30초 동안 쓰실 수 있어요, 행사이기. 잠시만, 이거 검색에다가 하면 되는 거죠? 잠시만요. 아, 타자가 느린데. 서치 이거 끝이에요. 벌써요? 찾아보지도 못했는데? 힌트! 힌트 휴닝카이 씨만 보고 네. 다시 주고 가세요. 단어에 대한 힌트인가요?
알겠습니다. 힌트요. 네. 힌트. 자, 안 주시면 보시고 저희 주시면 돼요. 없다면 없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써도 되죠. 뭐 힌트는 하나 더 있으니까 뭐 또 해야 돼요? 힌트! 형 얼마나 찾았어요? 뭐, 알파벳에? 네. 두개. 나 지금 알파벳 말고 저거 저거 여기도 있잖아. 나 알파벳 말고 지금 그냥 그 책 찾고 있어. 나는 그냥 포기했어요. 아니 뭐 힌트를 찾아서 아무도 그냥 못 풀게 하려고. 힌트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제가 이거 빨리 다 찾아서 그냥 모두가 패배자로 만들게요. 자꾸 투두를 찾아요. 왜 이렇게 찍고 있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서쪽 백화점 여기 뭐 있나? 민키가 왜 환경을 사랑했을까요? 환경운동가요? 야 휴닝아 일로 와봐. 왜요? 봐봐. 우물섬에 사는 북치계 소년은 키가 매우 크다 했잖아. 근데 여기 북치계 소년 있거든? 네. 키가 매우 크다 했으니까 위쪽에 있는 책 아닐까? 네? 보물섬에 있는다는데 보물섬이 어딨어? 아 여기 반대로 있네. 어?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붙여져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저런 저기 위에 보물섬 있다니까요. 어디? 만화 보이시죠? 아, 저건가? 맞는 것 같은데? 카메라도 저기 있어요, 위치가. 같이 한번 꺼내보자. 우린 어린이가 아니니까 써도 돼. 맞아요. 형이 꺼내올게. 뭐 있어요? 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잠시만! 뭐야? 이거 되게 좋은 인물인데? 아 이런 거야? 봐봐 형 어떻게, 뭐... 어떻게 찾는 건지 알려줄게요. 어떻게? 북치계 소년은 왜 이렇게 크다 했거든요. 북치계 소년 써있고 아... 키가 매우 크다 해갖고 위에 쪽 봤는데 위에 쪽에 보물섬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형, 형도 같이 볼까요? 그냥? 같이 봐. 보자. 이거 어차피 뭐 숨길 수도 없고. 뭐야 이게? 정거장 아니야? 땡땡장. 고추장, 동료장, 시장장. 우리 승강장 아니야? 네. 승강장인가? 소머즈! 소머즈! 3분 동안 목소리 들을 수 있게 드릴게요. 청계천 끝에 눈이 흐릿한 날이. 근데 이거 알파벳으로 해야 돼. 인근인기는 당나귀기. 근데 지금 저희 끝에서 당나귀기 외치라해갖고 저희 끝에 가서 외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귀엽네. 야 형도 같이 외쳐줄게. 왜 공유 좀 하자. 하나 진짜? 둘 셋.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래요. 나 말하는 거야? 왜 저 왜? 귀여워. 야 왜 이리 귀엽냐? 아무런 반응도 있지 않았다. 야 우리 다 같이 공유 좀 할까? 다 같이 좀 공유 좀 할까? 같은 힌트? 아 진짜? 나 진짜 모르겠어서 그래. 채연이 절로 저거야. 저거 보물섬. 저거 봤는데 무슨 고추장 어쩌고저쩌고 무슨 장 땡땡장 이렇게 써 있었어. 고추장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럼 청계천을 보면 여기도 비슷한 거 아니야? 청계천 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8번이거든. 청계천 여기 있어? 여기 청계천이 여기 끝이거든. 여기 8번. 청계천 서점.
끝에서 임근인기는 당나귀를 외쳐봐. 하나, 둘, 셋. 임근인기는 당나귀기. 아니 자꾸 임근인기가 왜 당나귀기래? 이게 이거 일리가 없지. 내가 보기엔 여기 뭐 끝에 쪽 서점 쪽에 당나귀기 관련된 책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이쪽 맞을 것 같은데. 여기 끝. 야, 야, 이거는 바로 앞에 두고. 어, 어. 뭐야 이건? 야 이게 뭐야? 어디 어디 어디니? 이게 임금님귀 그거구나. 이게 뭐야? 뭐지? 무슨 짓이야? 근데 책갈피도 좀 모아야 될 거 아니야? 두세 장 거동이가 뭐야? 많이 안 모으면 어디서 찾았어? 의미 없는 끝에서? 아, 책에 아, 내 책갈피를 많이 안 모았어. 아, 잘 모르겠다. 모르겠대요. 블루 오렌지에이드, 세계가 불타버린 밤, 샴푸의 요정 아닐까요? 거동이는 뭐지? 거? 야! 소민아, 숨어있던 큰 책이 눈앞에 나타났다 한번 같이 찾아보면 안 돼? 여기 숨어있던 책이거든? 숨어있는 책 여기? 큰 책 어딨어? 숨어있던 큰 책이 눈앞에 나타났다는데 큰 책 다 찾아봤는데 없어. 아니, 큰 책 찾고 있는데요, 그냥? 끝났어. 도움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도 다리 아프니까 좀만 더 들어볼까? 서마스! 무슨 고추장, 정류장, 무슨 장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응장 이렇게 비어져 있었어. 이것 봐. 이응장. 꿈의 장이잖아. 내가 보기에는 책 제목이 큰 책 관련된 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큰 책이 아니고 큰 책. 그럼 여기서 찾아볼래요? 저 앞에 있는 큰 책에서 숨어있는 책에서 찾아볼게요. 큰 책이 눈앞에 나타났대. 뭘까? 아니 수현이 너 똑똑하다. 처음이야. 수빈이 형이 처음으로 똑똑했대요. 다이어트 시크릿? 이거 좀 궁금한데? 다이어트 시키.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지속시키는 심리치유 강의 21가지? 야, 문제 풀으라고. 민키는 왜 환경을 사랑할까요? 환경 관련 그 거기가 어딨어? 뭐하냐? 다리 아파서 그냥 들을 겸 앉아있어요. 아, 너무 어려운데? 뭐 알아냈어요? 아니? 맵! 아, 저건 뭐야? 아, 맵이야? 아, 이런 식으로. 이거 내야 되죠. 누구 거예요? 형, 그거 가져가시면 안 되거든요. 다시 그대로 내려놓아 주시겠어요? 아, 근데 이거 혹시 알파벳이 다 있어요? 아, 진짜요? 아, 모든 알파벳이 다 있어요? 와, 나 여기서 유치하려고 그랬구나. 미쳤네, 내가. 큰 책이 나타났다? 눈앞에 나타났다. 아, 그럼 많이 찾아놨어야 되네. 책갈피요? 어. 저도 많이 못 찾아서 좀 그래요. 숨은 책이 여기까지 있었구나. 나 여기까지 있는 줄 몰랐네. 와, 여기까지예요? 아, 시원하게 번지 점프 한번 딱 했으면은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게임 룰 설명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그 책 그 위치가 에? 허허. 민키는 왜 환경을 사랑할까? 민키가 왜 사랑할까 환경을? 민키가 어디 있어? 몰라. 민키는 왜 서점을 사랑할까? 환경을 사랑할까? 이거 먼저 찾아봐야겠다. 드세 샴 거동이? 드세 샴 거동이. 드샴. 숨어있던 큰 책이 눈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타나라.
민키는 왜 황동 사람? 민키 왜 좀 민키라는 혹시 그게 있어요? 민키 아마 그림 Y책 아니야? Y책? 자 이제 같은 식대로 네. 찾아주시면 돼요. 네. 잘하고 있었던 거는 네. 지원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가도 돼요? 이 Y책 찾아봤는데 없던데. Y책. 활활 떠나 가거라. 아 Y책에 민키가 있겠네. Y책이 어딨냐고. 저기 있네. 소아 친구들 우리 힘을 합치는 거야. 아 민키. 아 근데 잠깐만 여기. 그것만 써있고 민키가 누군지 모르잖아. 걔 이름이 민키래? 아니 이거 환경이었어. 아 이런 데 있지 않을까? 근데 Y책 찾아봤는데 없던데? Y책! 어? 죽여! 근데 우리끼리 찾자 이거. 민키 친구들 여기 있었네? 저희끼리 찾죠. 민키, 환경, 환경. 민키는 왜 환경을 사랑할까? 와, 이렇게 찾네? 이것도 환경이잖아, 산책. 야, 너무 딱 들어맞지 않냐? Y 환경? 그러니까. 근데 없어. 이쪽 있지 않을까? 아, Y 환경이 꽤 많은데, 여기. 여기도 있는데? 어? 여기 있다. 저거야!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단어에 대한 힌트예요, 이게? 얘가 민키인지 일단 그것부터 확인해봐야겠어, 내가. 얘는 민키인가? 얘 끼끼인데? 민키? 민키가 주인공으로 나온 책 뭐 아시는 거 있나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찾았는데 감이 전혀 안 잡히는데요? 하나 더 찾았어요. 어떤 거 찾았어요? 아, 민키 찾았어. 민키 어디 거기 민키 분도 있어. 민키 너 찾았어? 민키는 왜 환경 사랑할 거잖아. Y 환경 편이 있어. 1번 책이 그거였어. 저기 민키 있어. 너 찾았어? 그래요. 아니 나 못 찾았어. 그래? 여기 저기도 Y 책이 있는데 저기 환경이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거야. 어디 있었어? 민키야. 또 해야 되나 봐요. 동물을 찾아볼까요 우리? 연진이 형, 민키 찾으러 간 거죠? 저희가 먼저 찾았어요. 있어요. 저희 찾았어요. 어디 있어? 앞쪽에 있어요. 민키 서점 있거든요, 거기. 민키 서점이라고 있는데 Y 환경 분류 찾으면 돼요. 사자가 공시를 찾아 엎드려 숨어 있는 책 이건 맞는 거 같은데. 사자가 공시를 찾아 엎드려 동물 카테고리가 어디 있어요? 어? 동물. 왜냐면 사자. 나 그럼 찾고 있어야 돼. 다 찾고 있어 지금. 야, 준이가. 왜요? 야, 형 진짜 잘 찾는다. 어? 봐라. 사자가 공시를 찾아 어슬렁거리고 있다? 사자 건넨 게 있을 텐데, 여기 그럼. 근데 이거 공시 책방 4인 거 보니까 더 있는 거 같은데. 놀랍게도 통장이 0원일 뿐이었네. 아, 찾았어요? 어. 오케이. 아, 나도 좀... 야, 너 잘 찾는다, 수빈아. 네. 잘 찾지 않아요, 수빈이 형? 수빈이 계속 수빈이랑 같이 다녀야겠다. 여기 공시 책방이거든? 사다가 어슬렁 그려볼까요? 엎드려 놓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이랑. 공시 책방이야? 저쪽도 있어요. 공시 책방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에이, 저쪽도 거기도 있어? 아, 네. 거기 봐라요. 어디 있어? 굳이 그렇게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 어슬렁거리고 있다? 모르겠는데? 엎드려도 안 보이는데? 아, 여기까지 있구나. 큰 책을 찾아봐야겠다. 사다가 넣는 게 있지 않을까? 나오면 말 좀 해줘. 숨어있는 큰 책. 여기가 숨어있는 책이냐, 그럼? 책이 숨어있대요. 왜 숨어있지? 낯을 많이 가리나?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 카메라가 이 위로 찍고 있거든. 수빈이 형. 응? 여기 카메라가 있긴 하거든요. 어디 쪽에 있어? 여기가 공시 책방이야. 여기는 아니야. 여기 쪽인 것 같은데. 사자 왔는데. 어슬렁거리. 아, 이쪽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찾아볼게. 저 아이템 쓸게요.
스캔. 저 연준이 형의 타임스톱. 아, 그냥 타임스톱. 그냥 누구 건지 모르겠다. 타임스톱. 타임스톱 쓸게요. 지금 쓴 거예요. 타임스톱. 자, 타임스톱 사용해주세요. 다른 멤버분들 넘겨주셔야 돼요. 풀어줘. 타임 ING! 타임 ING! 아니야. 아니야. 유유. 그 띵띵장에다가 지금 내 통장은 0원이다. 놀랍게도 통장은 0원이었다. 놀랍게 하고 뭐지? 무슨 이상한 언어 있었는데 드세삼 드세삼세삼고 그게 도대체 뭐예요? 드세삼거동이 그 블루오렌지에이드 샴푸 요정 그런 거 아니야? 한 글자씩 싸는 거? 드세삼 다시 말해. 세 개가 불다버린 거. 드라마 세 개 그 이 설마 야 이터넷티 아니야? 이터넷티 같은데? 와. 자, 지금부터 남은 3분 동안 제일 먼저 찾아오신 알파벳을 완성해 주시는 분에게 그럼 다 수고해. 아, 망했다. 아, 이거는 가진 게 ABC면 하나도 뭐 할 수가 없는데. 알파벳 찾으러 갔다 오시면 돼요. 이 그걸로 훔칠게요. 타임스토티. 스캔. 와, 이터너티에 정말 어, 저 그거. 체인지. 연준이 형 이 가지고 올게요. 나 체인지 그대로 할게요. 진짜 더럽다, 더러워. 여러분, 저 아이도 있거든요. 아이 가져갔어요. 체인지. 저요. 체인지. 범규 형 아이 가져올게요. 야, 그냥 너네 다 가져가라. 나는 모르겠다. 그냥 다 모아요. 모아요. 협동하는 건 나을 것 같은데. 나 완성할 수 있는 게 없어. 일단 시 해서 저는 안 가져갈 테니까 알아서 가져가세요. 일단 모으죠. 와, 나 아이템 6개 중에 하나 썼어. 저도 포기할래. 나 하나밖에 없어. 이 어디 있어요? 나 이 있어. 어, N도 있어요, 저는. 여기 N. R 또 있고. 저희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이 우승. 아, 네. 전 괜찮습니다. I. 나 I. 연준이 형 이기고 싶나 보네. 이만 찾아오면 되는데. 이거 없나? 연준이한테 이 하나 있어요. 책갈피가 또 어디 있으려나? 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영원이어서 이터니티예요? 어. 와우. 와! 그렇네, 영원! 티 있어요? 아니, 왜 찢어졌어, 이거는? J였어. 근데 티 아까 있지? 아, 티 있네. 뭐가 부족해요? 이 두 개랑 티. ETE? ETE? ETE 빨리 찾아보자. 찾고 오자. 이 두 개가 필요하네. 쉬고 있어요. 아, 근데 아 연준이 형한테 이 하나 있었는데. 좀 이상하고 갑니다. 연준이 형 그거는 뭐 있어요? 뭐? 찬스. 찬스? 요거. 나 아직 많지. 아직 많아요? 응. 난 별로 안 썼거든. 그럼 스캔에서 연준이 형 것 중에 하나 떼버리면 되겠네. 스캔! 연준이 형 능력 중에, 연준이 형 갖고 있는 것 중에. 진짜 너무 쓸데가 없잖아. 그래도 타임스탑. 많이 숨긴 거 맞죠? 네. 진짜 어이없다. 연준이 형 저희 같이 합동하죠. 일단 있어봐. 티다. 이 빼고 다 있어 저기? 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또 치우셔야 되니까 내가. 지금 남은 게 뭐야? 이 두 개! 이 하나만 있으면 돼? 이 두 개! 근데 연준이 형이 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연준이 형이 협조할 생각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저희가 찾아야 돼요. 연준이 형! 아!
저 A 있는데 형 저 E랑 교환할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아, 너희 다 뭐 있어? 몇 글자씩 있어? 저는 E랑 T요. 저는 좀 많이 찾았어요, 저는. 너 뭐 남았냐? 저 E만 있으면 돼요. 그래? 홍규야. 홍규야. 네? 교환을 할까? 교환이요? 네! 잘 가져가겠습니다! 타임! 이하인지! 타임 스톱! 홍규야. 타임 스톱! 형 하나 있는 걸 준 거죠? 하나만 더 승혜야, 나 없어 이제. 타임 스톱이에요. 타임 ING! 타임 스톱! 나 세 개 있어. 타임 ING! 타임 스톱! 진짜 너무하네. 나 세 개 있어. 아, 타임 ING 있는 사람. 형 타임 ING 없어? 아, 아 지금 멈춰 있어야 돼? 네. 아 멈춰야 돼요?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요. 선생님도 아니야. 알파벳 중에 이터너티를 완성해 주실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이 있는 사람. 이 있는 사람 없어? 저 연준이 형이 하나 줬어. 이가 없어요. 아 어차피 내가 줬어도 못 하는 거였어? 네. 이가 아, 하나가 없어. 뭐야? 그 빨리 이를 찾는 사람이. T도 찾았어 내가. 그냥 이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죠. 네. 이를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에게. 네. 얘들아 맞춰놨으니까 가서 이 갖다 꼽아라. 아 이터너티에 왜 이가 두 개나 들어가서. 아 이거 어떻게 찾노. 찾았어! 가져요. 아 뭐야. 제발. 글밥서점 3번이라고. 찾았어! 형 가져요. 아 뭐야. 너가 진짜 잘한다. 에휴 없어. 어 진짜 없어. 아, 진짜 어딨지. 저만 안 보이는 게 아니죠? 와 명원이 여기 있겠다. 없어. 없다니까. 아, 구이야. 어디 있지? 설마. 야. 설마. 야, 찾았네. 설마. 야, 찾았네. 설마. 야, 찾았네. 야! 야, 잡아! 너 없이 난 된다. 난 너야. 찾았어? 서전전의 우승은 이를 찾으신 우승 타이신. 야. 근데 제대로 된 우승. 괜찮아. 좋아요. 우승에 우리 의미를 두자. 그래. 초도 서전전의 우승은 어? 휴닝 타이씨에게. 설마. 야. 와. 와, 야 얼마인지 보자. 얼마인지. 야, 솔직히 형이 많이 도와줬는데 나 줘라. 뭐야 얼마야? 게임하는 멤버들한테는 이렇게 어, 이렇게 좋은 상품이 없거든요. 와, 5만 원 같은데? 6만 원이네. 책 와, 열심히 와. 읽겠습니다. 형이랑 반띵 할래? 와 축하해. 책 사기요? 좀 이따 가질 사람 얘기. 요즘 소설을 읽고 싶어서. 어떤 책? 아까 그 환경 사요. 민키가 2만 원짜리 서적 하나 읽고. 형도 요즘에 그 2만 원짜리 서적 하나 읽고 싶은 게 그 큰 사전이 있어서. 형 그거 사요. 사자는 사자 그거 사요. 근데 우승 안 해서 다행이다. 책을 안 읽어서. 책 열심히 읽겠습니다. 야 오늘부터 책을 열심히 읽는 거로. 네. 자, 그럼 마무리 투두를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투두! 책 열심히 읽겠습니다. 손님께 얼마라고요? 5만 원이요. 제대로 확인 5만 원 아니야?
6일 하지 않았어? 6만 원이어도 5만 원이라고 해. 어, 더 있었네. 5, 6, 어, 7, 8, 9, 10만 원이네요. 와, 대박이다. 대박. 가져요, 가져요. 대박이다. 문상은 오히려 저영이랑 권경이 많이 절실해요. 네. 제가 숙소에서 잘 나눠주겠습니다. 착하다. 제일 절실한 사람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막내 거 빼줘서도 뭐해. 아니, 근데 저 이거 쓸 일 많이 없을 거야. 책이요, 책. 책이라도 사야지. 탈출도 저희가 좀 안 해봤죠. 경험자들이. 아, 근데 나 이거 아침부터 머리 쓰다니까 어, 머리가 서럽죠. 이거 전혀 모르겠다 오바. 김이 너무 답답해. 아, 왜 이리 못해요. 물어 대봐요. 힌트 쓸까요? 힌트 쓸까요? 투도 주제가 뭐예요?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네. 아, 어, 뭐야. 아. 야, 쟤 내 몸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캐릭터야. 그럼 마지막에 H가 줘야 되는데. 하는 걸 꽂아서 맞춰. 꽂아야 되나 봐. 아, 몇 시 몇 분이네. 몇 시 와, 진짜 소름 돋네 이 사람. 와, 진짜, 와, 야, 근데 우리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와, 나머지 솔직히 시간 더 주겠다.